그러니까 오늘은 예술에 대한 대담을 찍기 위해서 네, 이 예술가의 눈님도 모셔왔다. 그래서 그 요새 이제 헤런 막 그림을 많이 그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저도 항상 이제 문학을 막 공부하고 전공을 하기도 했었고 평생 살면서 뭐 영화, 음악, 문학 뭐 엄청 뭔가 관심이 많았었는데 아 관심이 많았어? 네, 항상 뭐를 듣고 막 근데 어떻게 찾았고. 깨달음으로 왔어? 그러니까 알아? 사실 저는 깨달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전 불교, 기독교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아예 정말 하나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온 거죠. 근데 와서 되게 느꼈던 건 뭐냐면 진짜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근데 항상 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되게 부딪히는 게 뭐였냐면 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고 뭔가 표현할 수 없고 내가 진심으로 어떤 거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없는 근데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뭔가 쓸 게 생기고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되게 예술가로 성공하고 싶은 분들도 그렇고 예술을 뭔가 향유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엄청난 그 갈구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모든 사람은 어떤 자기를 표현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근데 그거를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걸 감상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되게 소수인 것 같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뭔가 타이틀이라든지 뭐 그림의 가격이라든지 뭐 평점이 몇 점이다 뭐 관객 수가 몇 명이다 그런 어떤 도식화된 것들에 이제 매여버리는 실질적으로 그 예술의 본질을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가 뭔가 그런 부분들 예술을 어떤 식으로 감상해야 하는 거고 어떻게 창작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게 예술이라는 점에서 보면 깨달음과 일맥상통하지요 왜? 자기 마음을 표현할 때 무의식 속에 억압된 마음이 해방을 얻어 해방된 만큼 내가 자유로워. 자유롭다는 얘기 뭐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서 억압하고 있지. 자기 마음을. 이건 나쁘다고 분별하면서. 억압된 그 마음들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뭔가 표현하고 싶게 하고 표현하면 너무 수치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표현보다는 남한테 그냥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이 나를 인정하면 난 행복할 거야. 난 행복하거든. 물론 조금의 만족은 있지. 못 본 사람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서 근원적인 해결이 돼서 내가 정말 행복해지진 않거든. 왜냐면 나도 예전에 돈 벌어서 해외여행도 가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웬만큼 다 해보고 하지만 뭔가 내면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갈구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해방이 안 되고 무의식 속에서 내가 억압하고 있는 거였던 거지. 이 공부를 하면서 그게 이제 자유롭게 표출이 되면서 표현하고 그걸 가르치고 하면서 내 인생이 이제 해방이 되고 해방되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화가의 길을 걸은 것도 사실은 이 예술과 깨달음은 하나라는 거를 네. 그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인간의 그 뭐 육신을 벗고 막 뭐 기기묘묘한 어떤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뭔가 아무런 자기 표현 없이 그냥 득도했다고 그냥 일반인과 소통을 안 하고 사는 이상한 기인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과 되게 괴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깨닫는다는 거는 인간 본여의 이 육체와 마음을 최대한 사용한다는 걸 의미하지 최대한 다 표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옷을 입을 자유가 있듯이 벗을 자유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유롭게 그런 나를 그냥 표현하고 그런 나를 수치 주지 않고 그런 나를 두렵다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인정해주고 내 세상을 자유롭게 펼치면서 내 우주가 생기는 거지. 자기만의 우주 속에서 행복해지는 자유로워지는 게 바로 그게 깨달음인가 동시에 그게 예술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삶 자체가 예술이 돼버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술가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나는 사실은 제자들한테 그림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 마음을 인정하게 가르치고 싶어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놀랍게도
내가 다른 많은 예술가들을 보게 되잖아. 요번에도 그 전시회 가서 다 화가들도 보고 이렇게 예술을 보게 된다고. 어제도 내가 어디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예술가가 꽤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나와갖고 하는 말이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웠다. 사실은 고뇌가 많았다면서 하는 말이 자기 예술가라는 예술이라는 것이 아무 쓸모 없다고 느껴져서 아무런 세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괴로워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는데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거기서 아 사람들이 예술을 모르는구나. 심지어 그렇게 유명한 예술가가 자괴감을 느꼈대. 그러면 자기 예술을 하고 있지 않았던 거지. 진짜 예술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이 아니야. 밥만 먹고 살고 그냥 얼어 죽지 않고 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은 뭐야? 마음이 아름다움이에요. 아픈 마음도 다 아름다움이 있어. 사랑이 도니까. 그래서 마음,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때 살아있음을 느끼고 되게 행복해. 그게 짐승과 다른 점이야.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강아지한테 줬어. 걔가 뭘 알겠어. 핥고 그냥 막 이러겠지. 하지만 아름다운 걸 볼 때 인간만이 감동을 하고 그 아름다움이란 어떤 색깔이 아름답고 그냥 눈에 육체 눈에 보이는 게 아름다움은 말초적인 아름다움이고 아주 아주 깊은 아름다움은 울림이 있잖아. 가슴에 울림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어제 그린 그림 중에 더러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그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그런 거야. 더러움을 그렸는데 거기서 아름다움이 나올 때 진짜 아름다움이야. 예전에 우리 외할머니가 손이 막 이렇게 하도 일을 많이 해서 손이 다 갈라지고 이렇게 만지면 나무 든 걸 같았거든. 근데 내가 딱 만졌는데 울었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는데 동시에 너무 아름다워서 이 손으로 우리 엄마도 키우고 다 키웠겠지? 근데 내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냥 울고 근데 이 마음을 표현을 못했어.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울고 아파서 울었다는 건 알겠는데 할머니한테 어떻게 얘기해 줄지 모르고 할머니가 할미 손 만지지 마. 내 손 더러워. 내 손은 창피해. 이러는데 아니야 난 좋아. 그냥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좋다는 너머에 그 마음이 있거든. 그게 진짜 추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감동을 주거든 사람에게. 매초름하고 일 한 번 하지 않은 남에게 도움 한 번 못 준 손보다 그 손이 훨씬 아름답다는 그거를 알 수 있고 그걸 통해 감동을 느낄 때 그게 예술이야. 그래서 예술은 사실은 그걸 보는 눈이라는 건 더럽고 추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픔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다 버리고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그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남들은 다 아름답다고 좋다고 하는 것에서 더러움과 추함을 볼 수 있어야 돼. 이 세상은 음양이 하나로 파동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음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이 있어. 여자가 아름다운 부분이 있지만 추한 부분이 있고 남자가 멋지고 아름다운 부분이 있지만 또 추한 부분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추함과 아름다움과 다 가지고 있지. 아픔과 사랑을 다 가지고 있고 공존하듯이 그 공존하는 미학을 찾아내고 그걸 표현해서 어떤 마음도 다 아픔이지만 아프고 추하고 더럽지만 그게 아름다움이고 사랑이라는 거를 머리가 아니라 여기로 느끼게 해주는 거 그게 예술이야.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머리로 이해를 잘하는 논문 서적을 읽으면서 감동하는 사람은 없어. 그건 예술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냥 논리로 알게 해주기 때문이야. 근데 글을 읽을 때 눈물이 나오고 되게 행복하고 감동이 있으면 그게 예술이잖아.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그걸 볼 때 되게 아프고 근데 아름답고 되게 더럽고 추한 것 같은데 멋지고 막 아름답고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는데 거기에서 감동이 오는 거야. 모든 존재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그거야. 헤라 엄마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건 나라는 여자의 수치스럽고 더럽고 아픈 부분까지도 받아들일 때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고상하고 예쁘고 귀엽고 잘나고 멋진 것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나의 그런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하고 창녀 같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해도 그것도 나라고 그런 추함도 나라고 인정하고 아름다운 부분뿐이 아니라 더러움까지 인정할 때 나의 사랑하는 거듯이 똑같이 그렇게 사랑할 때 완전한 사랑이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야. 아름다운 걸 그냥 아름답다고 하는 건 감동이 없죠. 헤런 말을 사랑할 때도 누군가 날 사랑한 아기들은 나의 이렇게 거칠고 요새는 그림 물건 그려서 막 이런 손까지도 사랑하고 헤라 엄마의 좀 입이 걸어서 어떨 때는 동영상에서 빡쳐 안쳐 막 이러면서 걸게 얘기하는 그것까지도 재밌어요 좋아요 하고 받아들일 때 그 존재를 온전히 좋아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예술 작품에는 온전함이 담겨야 돼. 마음의 일부만 표현해도 대단한 작품이지 보통은 마음을 표현을 못하는 게 지금 현대인들의 그 예술의 딜레마예요. 마음을 모르는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을 그리고 그 물질도 수치 주면서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데 그런 마음만 인정해도 대단하지만 사실 진짜 예술이 되려면 그 마음이 양극단에 있는 그 더러움과 미추, 더러움과 아름다움, 열등이와 우월이, 여성성과 남성성 이런 극단의 마음을 다 표현하고 거기에서 아픔이 돌게 하면서 사랑까지 나오는 존재가 인정되는 그래서 마음까지 해방시킬 수 있을 때 인정하게 만들 때 그게 진짜 예술이고 그런 예술은 인간을 해방시켜요. 헤라 엄마가 하는 예술은 지금 그걸 하는 거야. 내 그림을 보고 창녀해라 그걸 보고 많은 아기들이 창녀 같은 자기 여자는 인정을 못했거든. 막 버렸어. 수치스럽다. 근데 내가 그린 창녀해라 보면은 너무나 당당하고 아름답거든. 막 다리를 쫙 벌리고 있고 나 가져봐 막 이랬듯이 내가 내 창녀 마음을 인정하고 나 창녀 같은 여자야 그래 그것도 인정해. 창녀 같은 여자가 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 같은 여자 마음이 있는 거야. 창녀 같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창녀도 나지만 어떨 때는 성모 마리아 마음이 올라오거든. 정말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 두 개 다 나거든. 모든 마음이 난대. 그 마음을 다 인정하고 창녀 마음도 아름답게 보면서 아프지만 그게 나라고 딱 인정하고 그린 그림이라 아픔도 돌지만 그걸 통해 창녀 마음이 있는 아기들이 엄청 이해받는 것 같고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구나 괜찮네 멋지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모든 그림이 그래요. 개 같은 내 인생도 그게 아프기만 하나? 그걸 보면 막 저 맞아서 눈이 시뻘겋고 막 아프지만 그걸 통해 되게 이해받는 느낌이 들어. 그렇게 쳐 맞으면서 개처럼 살아도 인생은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림이. 되게 아프지만 그래도 너는 아름다워. 네 인생은 그래도 존재해줘서 고마워. 그래 얘기하고 있어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엄청 이해받고 사랑받은 마음도 느끼지. 제가 그때 헤라 엄마가 이 예술가의 눈을 처음으로 그리셨을 때 그 삼천배를 하다가 우연히 그 톡에 올라온 거를 봤는데 정말 많이 눈물이 나면서 그때 예술이 뭔지를 마음으로 확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의 그냥 인생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네 인생이 예술이지? 네 근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막 극단적으로 아프거나 막 극단적으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냥 막 삶 있잖아요. 그 막 어둡고 막 축축하고 외롭고 뭐 구질구질하고 그냥 그런 모든 순간들이 그냥 을 보아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술에. 근데 저는 막 예술이라는 건 막 그런 데서 벗어나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뭔가 아름답거나 막 대단하거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삶 그게 그냥 예술이고 그걸 그렇게 봐줄 수 있는 눈이 예술인 거야. 그걸 아프지만 네. 그 아픔을 느끼면서 있는 그대로 존재로 봐주는 아름답게 봐줄 수 있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의 네.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모든 것도 아름다웠던 시절도 그게 너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 눈이 예술가의 눈인 거야. 그걸 그린 거고 수민이가 그걸 느낀 거야. 그래서 헤라 엄마의 작품을 봐. 대단한 걸 그리지 않지? 하다못해 바나나를 그렸어. 내 바나나.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사줬던 그 바나나. 그 한 조각이 나한테는 엄청 큰 사랑이고 기쁨이고 그게 예술이야. 그거를 그렇게 그 행복을 그냥 나라고 받아들여 주는 거. 똥을 그리잖아. 더럽고 추하지만 똥이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돼. 귀한 존재야. 아침마다 똥을 안 싸면 어떻게 돼? 우리 인생에 되게 고맙고 하지만 더럽고 추하고 일부분이지. 그냥 똥을 그 있는 그대로 봐줘.
어떤 마음의 땅똥은 멋있게도 나오고 추하게도 나오고 예쁘게도 나오고 귀여운 똥도 있고 아주 아주 엄마의 손지가 엄마가 늘 거기서 100원 꺼내서 나 아이스케이크 사 먹으라고 줬던 그 어린 시절에 그 추억 한 자락이 또 나고 개 같은 내 인생 처맞고 아빠한테 오지게 맞고 굉장히 수치당하고 그랬던 그 여자도 나고 그 마음도 그런 삶의 내 부분들이 다 나라고 인정이 되면서 그림이야. 그러니까 그게 대단할 것도 없고 예술이라는 게. 하지만 대단하지. 왜? 자기 마음을 그렇게 담담히 봐줄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갖추기란 참 어려워. 그게 깨달아야지만 되는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득도하고 한 처음에 작업이 그림 그리는 거잖아. 그럼 헤라 엄마 그림 속에 마음이 담겨 있어서 희한하잖아. 보고 막 눈물이 나서 막 울다가 보면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행복해지고 예술이란 인간을 그렇게 억압된 마음에서 어떤 네 마음도 괜찮아 아프니? 나도 이렇게 아팠어 너 아팠어? 괜찮아 그게 너야 그게 네 삶이고 사랑이란다 그냥 너가 이렇게 존재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해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술 작품을 볼 때 제일 좋은 작품은 아픔이 돌면서 감동이 사랑이 오고 이해받는 느낌이 들 때, 너무 사랑받고 이해받는 느낌일 때 가장 베스트. 그냥 그 눈을 보니까 그냥 존재하려고 태어났구나 나로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고 그냥 내 인생이 엄청 아름다운 영화고 내가 주인공이구나 그냥 살면 그게 너무 막 와닿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되게 근데 그게 머리로만 막 그런 걸 듣잖아요 막 그거랑. 그걸 체험하는 거는 너무 다른 거야. 이해받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머리로 가르침이 아닌 예술은 마음의 가르침이야.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감동하거든. 그림을 통해서 그 수많은 메시지를 한 방에 전하는 거야.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지, 그림이. 그러니까 그 예술가의 눈을 통해서 예술가의 눈을 체험하는 거야. 그게 예술가의 눈이야. 담담히 인생을 보면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는 마음. 근데 그거를 그 마음으로 헤라 엄마가 딱 그리면 그거를 그 마음을 그냥 푹 쳐서 주는 거지. 그럼 그냥 알게 되는 거야. 네. 어떤 아기는 그 내가 그린 선인장을 보면서 자기 인생이 이랬다는 거. 그냥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마음으로 내가 저렇게 가시가 많고 아팠구나. 하지만 저렇게 꿋꿋이 견뎌서 잘 살아냈구나 하면서 눈물이 나. 가르침인가 동시에 감동이고 그 마음 한 자락이 모든 걸 다 알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게 해주니까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짐승 빼놓고 짐승이 아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지고의 가치가 예술이지. 자기 마음 해방해서 행복하려고 사는데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니거든. 그래서 의식주를 하는 아기들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의식주가 해결되고 생 목숨이 붙어있는 그 다음에서 가장 인간에게 가치 있고 인간의 자기 존재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고 내 삶이 가치 있다는 거를 그 삶이 거지의 삶이든 비참한 뭐 아낙네의 삶이든 막 고귀한 공주의 삶이든 다 평등하고 어떤 인생이든 아름답다는 걸 알려주는 게 예술인 거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술가. 그 마음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예술가예요. 남의 전달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경지가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예술가로 줄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남의 작품을 보고 그걸 감상해서 받아들일 수도 없어. 그럴 땐 사실은 줄 수도 없는 거지. 줄 수 있는 경지는 자기가 자기 마음 다 인정해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보고 아픔도 인정하고 더러움 수치도 인정하고 분별을 벗어난 눈 그 눈을 신성의 눈을 갖게 됐을 때 그 눈으로 자기 마음을 타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해하는 그 예술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킬 수 있는 거지. 자기 마음을 분별하면서 억압하는 곳에서부터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해방을 얻고 존재의 행복과 기쁨을 얻고 그건 밥이 주는 거와 다른 거지. 밥은 짐승성이기 때문에 음식물이나 주거나 이런 것들 의식주는 최소한의 생계유지 동물성의 유지고 이런 예술은 동물성이 아닌 마음 세상을 인정해서 마음의 존재로 인정하게 해주고 자신을 그리고 자기를 마음의 존재로 인격을 완성시켜서 사실은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예술이라고 보거든. 음악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전부 다. 그걸 제대로 하게 될 때 사람에게 인간 사회에게 엄청 큰 이득을 주는데
사실은 많은 예술가들이 그걸 모르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내 예술 작품이 이렇게 멋있어요, 이걸 보고 날 칭찬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할 때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집착을 하는 거지. 이게 잘 보이려고. 그럴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고, 보는 사람도 이 사람이 주는 메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영화를 봐도 감독들의 그 성향이나 그 의식 상태에 따라서 느낌이 막 엄청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주제로 찍어도. 근데 제가 되게 뭔가 놀랐던 영화가 있었는데, 인사이드 류인 데이비스 막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게 코엔 형제라는 감독이 찍은 건데, 되게 좀 이렇게 찌질하고 병신같이 사는 길거리 뮤지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무능한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찍으니까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또 이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보면 그 감독은 살인이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이 살인 사건의 막 추리와 막 이 영화를 찍고 막 그 집요함이 너무 재밌으니까 살인인데 막 재밌는 마음이 막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많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제는 보다는 정말 그 감독의 시선. 시선. 그게 진짜 중요하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그 뒤샹이라는 작가가 그 남자 변기 같다는, 소변기 같다는 그 샘이라는 제목을 붙였죠. 여기서 만약에 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예술가라고 할 수 있고 그 예술이 위대한 거야. 그 변기를 갖다 놓고 그냥 남자 변기, 화장실 이랬다면 예술이 아니지. 근데 그걸 샘으로 볼 수 있는, 그 더러운 변기를 아름다움의 샘, 맑고 아름다운 샘으로 볼 수 있는, 악취나는 소변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아름답잖아. 아픔을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더러운 곳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시선 때문에 그 작품이 위대하고 이 사람이 예술가가 된 거예요.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 제 그림에 제목 붙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왜냐하면 그걸 내 시선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눈 그림 중에 가운데 똥을 그려놓고 더러움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그게 내 시선인 거야. 똥을 보고도 나는 아름다움을 봅니다. 이거지. 그런 똥같이 더럽고 추해도 그게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똥을 그렸는데 내 작품을 보면 시선에 따라 다 똥이 달라. 똥은 더럽다가 관념이죠. 일반인들이 늘 생각하는 보편적인 마인드지. 예술가의 눈에서 똥은 위대할 수도 있고, 똥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귀여울 수도 있어. 고소할 수도 있어. 바나나 똥은 귀여워. 딸기우유 똥은 달콤해. 초콜릿 똥은 먹음직스럽고 끈적끈적해. 똥이란 이름의 물건이라는 그림을 보면 똥이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요. 갑바가 있어요. 똥이. 그리고 클래식을 듣는 똥 같은 거 보면 아주 고상할 수가 있어요. 네. 똥이. 그거 내 시선을 똥에다 투영한 거지. 그게 마음인 거야.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안 돼. 똥 그린 그림은 무조건 추하게 나오거나 이게 그냥 똥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안 들어있어. 똥뿐이 아니지. 눈을 그릴 때도 아름다운 눈, 추한 눈, 어떤 마음을 갖고 그리냐에 따라 어떤 것도 다 다르게 될 수가 있는 거지. 내 시선이지, 시선. 근데 요새 현대 예술가들이 가장 힘들어할 것 같은 부분이 그거 같아요. 사실은 그런 시선을 너무 갖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나도 모르게 숨긴, 예를 들어 되게 뭐 외설적인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실 그런 걸 되게 수치스러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닌 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괜찮은 척 아닌 척을 하면서 막 야한 걸 그린다든지 더러운 걸 그린다든지 뭔가 이렇게. 아니면은 요새 막 빌보드 차트 막 1, 2위 막 들어가는 곡들을 보면 진짜 막 야해요.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무슨 영상을 봤는데 이제 카디비라는 여자 가수가 있는데 정말 야한 막 그 엉덩이 까고 막 그런 춤을 추고 이런 게 맨날 빌보드 1, 2위를 하고 맨날 그런 게 막 돌아다니면 나오니까 자기 딸이 한 5살인데 그 여자의 춤을 막 추는 거야, 자기 앞에서. 그러니까 아빠가 NO! 이러면서 막 오열을 해요, 자기의 딸의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너무 사회가 그런 게 만연해져 버린 거죠.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외설적이고 그런 섹시한 마음에 대한 수치나 섹시함 같은 걸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행위를 하는 것들이 너무 퍼져버리니까 그냥 정말 5살, 4살짜리 애들도 그냥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술이 아니면 예술이냐 외설이냐 이런 말 있죠. 네. 그 외설을 다른 용어로 바꾸면 수치가 돼버린 거지. 인정하지 않아. 자기 마음에서 그 마음을 아름답다는 네. 시각을 가진 다음에 그건 머리의 생각으로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런 어떤 창녀나 이런 모습도 되게 아름답다는 마음, 그 창녀를 보면서 진짜 아름다움을 느끼고 인정을 해. 더러운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 두 가지 다. 아픔과 사랑을 인정한 다음에 그런 어떤 창녀의 그것을, 그 마음을 예술, 행위로, 예술적인 어떤 그림이나 노래나 뭐 문학이나 이거로 표현하면 보는 사람이 그게 분리가 되면서, 마음의 분리가 일어나면서 아름다움과 추함을 동시에 보면서 빠지지 않게 돼요. 근데 그걸로 하나도 인정 안 하고 그냥 창녀 자체가 돼서 그냥 그 자기가 그 마음을 인정도 안 한 채로, 그 수치와 아름다움 둘 다 인정하지 않은 채로 그냥 맹목적으로 인기 없고 그냥 자기가 어떤 집중받으려고, 즉 애정결핍으로 그냥 하게 되면, 인기 없고 돈 없고 사랑받으려고 그냥 하게 되면 그게 분리가 안 되면서 그렇게 예술이 아닌 외설, 수치를 떨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수치를 떤다는 것도 모르는 거지. 많은 아기들이 그냥 그걸 소비하고 즐기고 하는데 의식의 고향은 일어나지 않아.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 세상에 해방이 안 일어나. 그래서 자기가 더 지극히 고양된 의식의 어떤 행복감이라든가 충만감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인간 존재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내 삶에 대한 통찰 같은 게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냥 말초적으로 즐기고 쾌락적으로 따라갈 뿐이에요. 수치 떨면서. 현대가 그런 게 만연해 있고 진짜 예술한 아기가 드물고, 예술을 하려면 마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죠. 마음 세상에 눈을 떠서 아름다움과 추함이 하나임을, 아픔과 사랑이 하나임을 아는 눈을 가져야 돼. 그 눈은 이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야. 그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예술을 하고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 구원이란 뭐예요? 마음에 갇혀있는, 고통받고 있는 마음들이 열리면서 해방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제 이 화가를 지금 하고 있지만 화가의 길을 다 걷고 나중에 조금 더 나이 먹고 다른 예술을 한다면 영화를 되게 찍고 싶다는 생각. 나는 한 번도 영화에 관심 있은 적이 없었거든. 근데 그런 생각이 요새 드는 게 뭐냐면 너무나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느껴져. 나 또한 인생은 아름다우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감독의 그 시선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 아들이 비극적이고 아프고 죽음은 아프다는 거를 그 절망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아들한테 막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딱 죽어가는 걸 보면서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죽음도 저렇게 아름답게 딱 받아들여서 볼 수 있는 그 시각,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게 그렇게 대비되면서 나와요. 그 항상 보면 그 감독의 시선이 그 아픔 속에서 항상 사랑을 보고 그 열등이 속에서 우월이를 보고 항상 그 시선이 나오니까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시선이 너무 아름답고 그럼 나치한테 학살당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아픈데 그 영화 전면에 흐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흐르지 비극으로만 가진 않거든. 비극 속에서 아름다움을 딱 보는 시선이 있잖아. 그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엄청난 카타르시스와 자기 삶의 어떤 충격 같은 걸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영화도 진짜 멋있는 예술이구나. 요새 우리나라 드라마 그렇게 유명하다며. 그 드라마도 사실은 분명히 그런 마음 세상을 그린 걸 거야. 마음 세상에 비극과 희극이 교차하면서, 그치? 그 아픔과 사랑을 공존시키는 그걸 보면서 많은 울림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물적인 수준의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쾌락보다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이 뭐냐면 그런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의 아픔을 느끼면서 거기서 사랑을 보고 어떤 감동을 느끼고 내 존재와 상대의 존재와 상대의 그 감독의 시선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때 그게 진짜 행복이지. 멋지다고 느낄 때.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멋진 사람을 볼 때. 예술 작품보다 더 멋있어. 그래서 스승도 하는 거예요. 예술 작품 멋있는 거 봐도 너무 멋있지. 인간이 멋있으면 모든 예술 작품 중에서 난 최고라고 봐. 그래서 제자들이 멋져지면 당당하고 멋있고 열등이든 우월이든 다 인정하고 아픔도 확 받아들이고 수치도 인정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변하는 걸 볼 때 내가 거기서 엄청난 행복을 느끼거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세상을 전하는 거, 마음을 인정한 인간만큼 아름다운 인간은 없고 그건 예술 작품이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을 인정해서 다 자유롭게 행복하면 다 빨가벗고 다녀도 멋있을 거예요. 다 벗고 다녀도 당당하니까. 그러면 인간 세상이 너무 행복할 거야. 그런 행복은 없어. 멋있고 아름다운 인간을 보는 행복은. 사실은 우리 제자 아기들도 나를 지금까지 막 10년씩 따르는 아기들은 내면에서 나를 왜 좋아해? 내가 뭐 돈이 많아? 뭐 대단한 뭐 미스코리아 미스유니버스처럼 생겨서 뭐 학벌이 좋아? 뭐 없잖아. 우리 아기는 나를 왜 좋아해? 진짜 멋있다. 할아엄마가 정말 최고의 예술 작품인 거죠. 진짜 멋있게 느껴요. 멋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왜냐면 내가 어떤 부분 되게 진실하거든. 일단 그게 멋있을 거야. 맞아요. 진실해요. 거짓말 안 해. 진실하게 대하고 여러분한테 대할 때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내가 진실하게 대하고 평등하게 대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하지만 내가 그 여러분이 뭔가 잘못할 때는 두려움 없이 또 막 혼내주기도 했다가 같이 울고 웃고 그걸 하고. 사심이 전혀 없는 그냥 존재. 그게 너무 느껴져. 그리고 애기 같고 어떨 때 애기 같고 그냥. 그러니까 애기니까 같이 놀고 장난도 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의지도 하고. 내가 애기처럼 의지도 했다가 엄마처럼도 했다가 그 마음을 다 쓰면서 사니까 그게 멋있어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거야. 나도 우리 아기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제일 행복해. 귀엽게 막 놀고 막 그런 게 없이 아무런 가식 없이 천진난만한 애기 같은데 단호하고 자기 마음을 딱 표현하고 누가 와도 할 말을 딱 하고 이럴 때 진짜 멋있잖아. 그게 행복이야. 아이 아무리 비싼 옷 입고 좋은 거 먹어도 다 그 보는 모습이 다 찌질해. 그러면 뭐가 행복하겠어? 불같이 화낼 때는 딱 그거지. 여러분이 멋지지 않을 때. 마음 안에서 진실되지 않고 주눅 들어서 자기 마음 표현 못하고 그럴 때. 그치? 진실되지 않을 때. 막 이럴 때 화내잖아. 그러니까 멋있는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되는 길이고 스스로 예술작품이 되어가면서 하는 행위도 예술인 거지. 알고 보면 그림뿐이 아니라 먹고 자고 있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술인 거예요. 멋있으면 예술인 거야. 그때 막 어떤 그 아이돌 가수가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외국에 나가서 이제 잘 미술 이런 걸 전혀 모르는데 그냥 유명하다는 미술관에 갔었대요. 근데 갔는데 그림 이렇게 보는데 아무 느낌이 안 드는데 딱 뒤를 돌아봤더니 어떤 되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자기 부인 할머니를 이렇게 휠체어에 끌고 미술관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눈물이 났다고 하면서 그게 진짜 예술 같아. 그게 예술이지. 뭐가 예술이야, 그치? 그게 감동을 줄 때 예술이야. 뭔가 굉장히 아픔과 사랑이 공존하는 거지. 할머니가 아파. 근데 거기에 그 사랑이 있어, 그치? 그 아픔과 사랑이 공존할 때 예술인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노래나 어떤 그림이나 어떤 뭐 시나 어떤 거든지 그 아픔이 돌면서 거기에 그거를 따뜻하게 보는 사랑의 시선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휠체어에 앉은 그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장애인이니까, 그렇지? 그런 존재로 보일 수 있지만 할아버지 그걸 밀고 오면서 사랑스럽게 볼 때 그게 감동인 거잖아. 그 시선이 존재해야 돼요. 어느 작품,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따뜻한 시선. 그게 존재. 해줘야 아픔과 그 따뜻한 사랑이 같이 공존할 때 그게 이제 예술인데 그게 자기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거죠. 그런 시선 갖기가. 그래서 막 저는 문학을 이제 공부를 했었으니까 문학 작품을 되게 읽다 보면 엄청 그런 감동을 주는 작가들이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그 메비우스 영화를 봤잖아요. 그게 되게 그 거세된 남자의 어떻게 보면 수치와 아픔인데 그 헤밍웨이가 쓴 책 중에서 뭐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책에 보면 거기도 이제 그 상위 군인이 돼서 그 성생활을 할 수 없는 남자가 나와요. 근데 그 남자가 어떤 여자를 엄청 사랑하는데 그 결국에는 그 여자를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남자한테 그 여자를 뺏기고 막 아파하고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 남자가 여자랑 대화를 하면서 여자가 뭐 당신이랑 어디 어디 여행도 가고 뭐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언뜻 그 여자는 솔직히 이 남자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언뜻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가 이제 책의 거의 맨 마지막 문장으로 막 Isn't it pretty to think so? 이렇게 말하는 대답하는 게 있는데 그게 참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좋네 뭔가 예쁘네 막 이런 말인데 그 말에 그 담긴 그 남자의 엄청난 회한과 아픔과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는 자기의 사랑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상위 군인이라 성생활도 할 수 없는 자기가 여자에 대해 느끼는 사랑의 막 그 아픔들이 그냥 그 문장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문장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같은 그 성불구에 대해서 이거를 막 풀어가도 시선에 따라서 너무 다르구나. 그게 그걸 따뜻하게 아름답게 그 아픔 속에서 사랑을 찾아낼 수 있는 시선으로 글을 쓰고 뭔가 예술 활동을 할 때 그게 되게 보는 이에게도 그렇게 읽는 이에게도 그걸 주는 거야. 마음의 감동을. 그때 이제 그런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깨지고 그러니까 그런 편견들을 야 장애인을 차별하지 마라 이래서 깨질 수 없는 거야. 마음 세상에서 그걸 인정해주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맞고 산 여자가 개 같은 내 인생 내 작품을 보면서 그런 나를 받아들일 때 따뜻한 시선을 보게 될 때 나를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나라는 여자가 맞고 살았으니까 나 같은 여자는 벌레 같아 쓰레기 같아 그러니까 넌 이렇게 고생해 하면서 학대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래도 넌 살아냈고 지금 존재하고 그런 일을 겪음과 상관없이 네 존재는 소중하고 그때 그 시절도 아프지만 아름다웠어 그게 네 인생이었어 이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삶이 가치가 있고 행복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예술이란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을 육체의 메인 동물적인 존재만이 아닌 마음의 존재로 인정하게 해주고 그런 가장 유용한 도구거든. 그래서 내가 스승 역할을 하면서 16년간 구도 생활하고 아기들 가르치는데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깨지지가 않아. 야 괜찮다 그게 이혼했어도 괜찮다 맞았어도 괜찮다 괜찮지 않은 거지 그거는 언어로 들으니까 근데 내가 맞은 여자 개 같은 내 인생이나 이런 거 딱 그려서 창녀애라 같은 거 딱 주면 그걸 보고 그냥 알아 거기서 그 아픔 속에서 사랑이 느껴지니까 괜찮구나 분리가 일어나면서 공부가 너무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나 같은 경우도 이 예술을 통해서 마음을 해방시킨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림 조금 그리다 말려고 했지. 네. 근데 그림을 그렸더니 분별심이 깨지면서 우리 아기들이 자기를 마음의 존재로 인정하고 감동을 받고 오히려 공부가 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예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 내가 예술을 몰랐구나. 예술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고 100마디 말이 필요했구나. 영화 대사 한마디, 그 그림 작품 하나 드라마의 한 장면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고 자기 존재를 다시 돌아보게 하면서 이 몸뚱이에 매이지 않고 마음을 인정하게 하고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중에 인간의 영적인 성숙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구나를 알고 그림을 이제 그때부터 화가로 그리면서 요새는 막 노래도 불러요 노래 부르면서 또 이 노래가 또 네. 마음을 담으니까 네. 예전에는 분별심으로 잘해야 돼. 난 못하니까 이랬는데 잘하고 못하고를 뛰어넘는 어떤 마음의 아픔과 그걸 따뜻한 시선에 사랑이 들어가면 이게 정말 마음을 여는 노래가 되겠구나. 그래서 노래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가들이 내가 노래 불러주면 막 좋아하잖아. 그럼 막 댓글에 이렇게 달려. 헤라 TV 할 때. 헤라 엄마가 노래 불러주면 딸은 뭐 가수들이 부르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막 이럴 때 내가 한번 그런 갑자기 막 울컥 눈물이 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 내가 예전에 할머니가 나한테 노래 불러준 적이 있거든. 밤마다 이렇게 내가 배가 아픈 적이 있었어. 어린 시절 한 대여섯 살 때 늘 배가 아픈 건데 할머니가 노래가 무슨 노래였냐면 이렇게 배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애기 배는 똥배, 할머니 네. 손은 약속. 네. 근데 그걸 약간 음을 갖다가 약간 이렇게 예쁜 놈도 아니야. 우리 애기 배는 똥배, 할머니 손은 약손 이렇게 불러주는데 너무 감미로운 거야. 그 맨날 손을 갖다 이렇게 대면서 노래 불러 이렇게 그 노래 들으면 이렇게 잠이 와. 너무 행복하고 뭐 어떤 명곡 나한테는 어떤 명곡이 필요 없어. 클래식이 필요 없어. 이게 막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막 그럴 때 그때 할머니 손이 그리울 때가 있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했던 그 노래가 최고의 명곡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아가 아들한테는 헤라 엄마가 헤라 엄마는 우리 아가들이 제일 사랑하니까
뭐 자기들을 모르는 사람이 불러준 어떤 사람 노래보다 내가 우리 아가들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불러줄 때 너무 행복한 그게 이해가 되면서 그렇지 내가 불후의 명곡이지 내가 그 전에는 아 우리 아가들한테 내가 이거 노래를 못 불러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목소리가 쉬고 음이 좀 음이탈을 해서 조금 틀리고라도 상관이 없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어 그걸 담아서 우리 아가한테 불러주면 어 최고의 명곡이지.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요새 막 연습하고 막 부르고 있거든. 그래서 예술을 보는 시선은 바로 그게 예술인 거지. 사랑과 아픔을 인정하고. 그때 그 베토벤을 그리셨을 때도 그러니까 헤르만 베토벤을 되게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베토벤을 딱 떠올리면 옛날부터 그 이해받지 못한 사랑의 아픔 같은 게 너무 크니까 되게 건드려지는 것 때문에 되게 싫어했어요, 약간. 근데 혜란마가 막 그 베토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시고 그 눈을 보고 막 절을 했을 때 뭔가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받는 느낌인 거예요. 정말 이해받지 못한 좌절된 사랑의 아픔. 그러니까 좌절된 사랑도 수치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라는 게 너무 받아들여지고 마음으로 그 아픔을 뭐 기꺼이 우러내도 되겠구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느껴졌었어요. 내가 이제 이 마음 공부하고 그 아픈 연가들 천도도 네. 하고 막 이러는데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네. 연가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베토벤을 네. 되게 사랑했거든. 왜냐면 그의 아픈 눈을 사랑했던 것 같아. 이렇게 막 머리를 흐크러지고 막 이게 눈이 이렇게 아픈 그 눈과 그 운명이란 곡을 들었을 때 너무 그 눈과 매칭이 되면서 네. 그의 아픔이 오는데 그게 너무 멋있고 사랑스럽고 그 아픔을 사랑했거든. 난 사실은 내 인생의 아픔을 되게 사랑해. 그거는 마음 공부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내가 아프지 않은 여자로 다시 완벽하게 아주 소중하고 사랑만 받는 여자로 너 태어날래?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싫어. 지금 내 인생이 그 아팠지만 그게 좋아. 예전에도 그렇게 가차없이 대답했을 거야. 만약에 내가 그 아픔을 못 이기고 자살을 했더라도 난 내 인생이 좋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베토벤의 인생을 좋아했나 봐. 그 영가가 온 거야. 난 몰랐지. 어느 갑자기 베토벤 노래가 듣고 싶어. 그래서 운명부터 뭐 그 월광 소나타 엘리제 루야를 막 틀는데 그 베토벤 아픔이 다 이제 느껴진 거야. 예전에는 아플 것이다 머리로 생각했지 가슴으로 그렇게 진하게 느낀 적이 없는데 그냥 베토벤 마음이 됐어. 너무 사랑 한번 못하고 못 받고 간 그 막 구천을 떠도는 정말 너무 아픈 거야 이야기가. 진짜 사랑하고 싶었거든. 근데 여자 앞에 너무 사랑하는 여자 앞에 있으면 이 사람이 괴로웠어. 왜냐면 너무 사랑하는데 동시에 죽음의 공포가 올라. 너무 두려워. 우리 엄마처럼 날 버리겠지 너도? 내가 그럼 그때 얼마나 아프겠어. 우리 엄마가 날 버렸는데 너도 그러겠지 하면서 너무 무서워서 그걸 표현 못하고 도망을 가고 상대 여자가 다가오면 받아주고 싶은데 네 너의 마음을 받아줬다가 내가 너를 싫어져서 버릴 때 너는 내가 느꼈던 그 지독한 아픔을 느끼겠지. 그러면서 늘 사랑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죽었지. 그리고 너무 아픈 거지. 아프지만 사랑을 하고 죽었으면 한이 안 남을 텐데 사랑 못 받고 못 주는 한이 정말 그 한을 어디다 풀었냐면 노래로 세상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을 한 거야. 노래와 사랑에 빠져서 그 음악과 그래서 그 마음이 올라서 그 아픔을 그냥 미친 듯한 아픔과 세상을 향한 음악을 향한 사랑 여자한테 못 받고 못 준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아, 이 베토벤의 엄마가 이야기를 위대한 인류의 음악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음악가로 만들기 위해서 버렸구나. 그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과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받을 수도 없고 주지도 못해서 그걸 전부 음악과 사랑에 빠져서 세상에 이렇게 사랑을 주고 있구나. 그걸 알았어. 너무 큰 아픔이 너무 큰 사랑을 만든다는 걸 알고 그 베토벤 눈을 그린 거야. 딱 눈을 그렸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베토벤의 마음이 영가가 너무 행복한 거야. 자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자기 아픔을 다 이해해주고 한 번도 이해 못해줬는데 자기 마음을 어떻게 이해받겠어. 사랑하고 싶은데 못하겠어. 이거를 에고들은 이해를 못하잖아.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당신은 잘 살았다. 위대한 사랑을 했다고 얘기해줬어. 너는 진짜 위대한 사랑을 했다. 한 여자만 사랑한 게 아니라 지금 2021년에 여기 존재하는 나 같은 여자 당신은 모르고 앞으로 태어날지도 몰랐던 한 여자도 당신의 음악을 듣고 감동하고 눈물이 나오게 하고 전 인류가 당신의 음악을 듣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준 당신은 위대하다. 잠들어도 된다. 하면서 위로를 해줬지. 너무 편안하게 잠들었어. 그래서 그 눈에는 베토벤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베토벤 연가가 와서 그 마음을 그냥 아픔을 확 느끼고 그 아픔과 사랑을 그린 거야. 그래서 실제 보면 진짜 막 여기서 막 울려요. 그리고 그 베토벤 눈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 온몸에서 올라와 징징징징징 이렇게 베토벤의 영혼의 그 마음이 엄청난 열정적인 마음. 열정적인 마음이 뭐야?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고 너무너무 주고 싶은 마음인데 너무너무 줄 수 없어서 아픈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걸 음악을 통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한 거지. 이야기가 그래서 되게 사랑해 그 작품을. 너무너무 막 내가 사랑했던 베토벤인데 진짜 왔고 마음에서 내가 그걸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하고 하면서 했던 작품이라 아름답죠. 그래서 그걸 보는 이제 그거를 요번에 이제 아트페어에 또 나가는데 그 작품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치? 그래서 아주 비싸게 금액 매겨서 아무도 못 사가게 했어. 나중에 언젠가 큰 음악가가 돼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위대한 세계의 음악가가 되고 싶은 그런 아기가 나타나면 그 아기가 사가게 하고 싶어요. 돈과 상관없는 거지. 그 아기를 통해서 베토벤이 환생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런 위대한 베토벤의 영혼의 마음을 그 가져가면 그런 영감으로 곡을 작곡하고 음악을 하면 세상 많은 아기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지. 엄마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사람은 결국 자기랑 공명하는 예술에 끌리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우울한 마음이랑 합체가 돼서 할 때는 무작정 우울한 것만 찾고 뭐 예를 들어 수치랑 합쳐진 사람은 수치만 찾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뭔가 그 끌림을 알아차리면서도 이렇게 잘 소화하고 감상할 수 있는 어떤 팁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딱 그 작품을 봤을 때 나같이 느껴져야 돼요. 나 같은데? 우리 아기가 이 눈을 봤을 때 나구나 이렇게 느껴지듯이 그 끌림이 있어. 근데 그 끌림이 없는 예술 작품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머리로 그리고 마음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거나 또는 음악을 작곡했거나 뭐 이러면 울림이 없는 경우에. 그래서 유명한 작품들은 그게 뭐 음악이나 문학이나 모든 걸 떠나서 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 끌림이 있어. 마음을 얘기할 때 끌림이 있어. 그 끌림이 있을 때 자기한테 가장 끌림이 있는 게 뭐냐면 마치 나처럼 느껴질 때 첫째. 그 다음에 그 그림을 보고 되게 아플 때 음악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프고 이럴 때 근데 또 거기에 사랑까지 같이 있어. 이게 가장 완벽한 거지. 나처럼 느껴지는데 아프고 근데 굉장히 감동이 있고 사랑스러워. 이해받는 느낌이 들어.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 그 음악이나 노래나 글이나 어떤 거에 있어서 그럴 때 자기랑 맞는 거죠.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있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의 작품이냐가 되게 관건이죠. 사실은 예술가 중에도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한 파동을 그렇지만 그렇지 머리로 그리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림으로 예를 든다면 머리로 그린 아가들은 그 우울한 마음도 일으키지도 못해. 하지만 우울증에 걸린 아기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니까 우울한 사람이 끌려 나 같아서 그래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지만 치유까지는 너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우울함이 분리된 상태에서 그 우울함도 아름답게 보는 시각까지 가진 상태에서 그렸어야 돼 그림을. 근데 우울증이라서 그림 그리다 막 자살하고 이런 화가들도 있죠. 그런 화가들은 아직 우울증이 아름다웠다까지 못 간 거야. 아픔을 우울증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못 가고 그냥 우울한 마음을 그려서 그 마음으로 끌림은 있어. 머리로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끌려서 그거를 좋아했지만 사실 치유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받는 느낌이 들지. 우울한 내가 내 존재 내 마음이. 하지만 치유까지는 안 넘어가. 헤라 엄마의 그림이 그런 면에서 볼 때 내 스스로 어우 나 피카소한테 안 뒤져 피카소 그림 가져와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완전히 인정하고 득도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린 우울증 치유 그림은 뭐냐면 우울증을 이해해 주는데 우울한 마음이 들어 있으면서 그 우울한 마음을
따뜻한 시선으로 아프지만 그게 사랑스럽게 보는 그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보면 우울함이 막 올라와서 아파. 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할 수 있게 저절로 만들어져. 머리가 개입을 안 해요. 그거 신기한 거지. 그게 에너지인 거야. 마음 에너지. 그냥 도는 거야. 보고 있으면 되게 이해받는 느낌이 들면서 되게 사랑스럽고 자기 존재가 이해받는 것 같고 이렇게 되죠. 예술가들이 그 경지에 가는 게 진짜 엄청 관건인 거네요. 사실 스킬 이런 것보다도 그냥 거기에 가는. 근데 그게 진짜 엄청 힘든 거고 3,000배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네요. 진짜. 그렇지. 예술이란 무엇인가부터 확실히 알고 있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 엄마가 한마디로 예술을 정의한다면? 예술은 분별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시비 분별심. 머리를 옳다 그르다. 너 벗었으니까 잘못했지? 옷을 입어야지. 너 그거 훔쳤으니까 잘못했지. 너 빼앗은 건 나쁘지. 이런 어떤 머리의 분별을 뛰어넘은 아픔과 사랑을 공존케 하는 미학이죠. 그 아픔과 사랑을 어떤 곳에서도 어떤 마음에서도 다 볼 때 그게 예술이에요. 아픔과 사랑은 어떤 마음에서도 다 공존하거든. 거지 마음에서도 창녀 마음에서도 그 거지를 볼 때도 그 존재를 육체의 물질로 보지 않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 속에서도 그것 또한 하나의 삶이라는 사랑을 볼 때 그때 그게 예술가의 눈이고 그 예술가의 눈을 실현할 수 있을 때 그게 예술 작품이고 그 예술가의 눈을 실현하지 못하면 예술이 아닌 거예요. 예술 작품이 아닌 거고 예술 작품이 아닌 작품은 치유가 안 일어나. 예술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치유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 내 예술 작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고 치유하게 만드는 거지. 인생이 살만한 곳이라고 내 삶이 살만하고 내 존재가 아름답고 어떤 존재든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이 아픔도 받아들여서 이겨나가야 되고 그런 아픔이 당연히 사랑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이렇게 스스로 존재가 치유받고 그 자기의 영혼이 거듭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을 만나면 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그 예술가의 길을 걷는 아기들은 그렇게 될 때 너무 행복한 거야. 누군가를 그렇게 치유해 줄 때, 그쵸? 근데 그러기 위해선 자기 먼저 치유해야 돼. 많은 예술가들의 함정이 그거예요. 내 치유가 안 됐어. 내 아픔이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내 아픔은 뭐예요? 내가 성폭행당해서 성폭행당한 내 여자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프고 들킬까봐 두려운 상태에서 그 여자의 아픔을 그려봤자 그 여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못 보는 거지 아픈 여자를. 하지만 그게 다 치유돼서 그 여자도 나라고 그 아픔도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도 넌 살았잖아. 그래도 너는 나야. 네 인생은 아름다워. 이걸 같이 봐. 아픔과 사랑을. 그럴 때 작품을 그리면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거지. 대단한 거죠. 삶을 치유하는 거지. 영혼을 치유하고. 그 예술이에요. 그래서 치유를 일으키지 못하는 예술은 진정한 예술이 아닌 거고 대가라 하면 치유를 어디까지 일으킬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나는 이제까지는 도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술적인 힘이고 능력인 거지. 그래서 혜라 엄마 그림을 보면 늘 얘기하지만 그 치유력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력인 거예요. 에너지인 거야. 그래서 혜라 엄마 그림을 보면 존재감이 생명력이 존재감이거든. 존재감이 빡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고 찍어도 사람보다 더 살아있는 것 같아. 그림이 어떻게 살아있어? 그건 진짜거든. 누가 봐도 더 살아 생생해. 그거를 이번에 아마 전시회 가서 느꼈을 거야. 다른 화가 같아.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해서 생명력이 없는 치유력이 나오지 않는 에고들의 그림은 사실은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혜라 엄마의 그림은 존재감이 있는 이유가 치유력이 강하게 들어있는 거야. 아픔을 인정하고 그걸 따뜻하게 본단 말이야. 어떤 그림도 다 아름답지. 혜라 엄마 그림 중에 막 악마를 그렸는데 악마도 따뜻한 시선으로 보니까 네. 생명력이 있는 거지. 막 악마를 갖다가 막 징그럽게 그리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거야.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수치가 심하죠. 동방 예의지국이라 그래서 절대 분별심이 심해. 그래서 이건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면 항상 되게 수치스러워서 가리면서 고상하려고 노력을 해요. 고상하고 좋은 마음만 인정을 해주면서 아픔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선도 막 아주 그냥 정교하게 그리면서 뭔가 되게 포장해서 그런 게 많고 외국 작가의 작품을 봐서 제가 예전에는 뭐 예술 작품에 별로
나는 우리 아기들 많고 시키니까. 근데 지금은 예술이 마음이란 걸 알고 진짜 이 깨달은 사람의 인생은 예술이란 걸 알고 나서 이제 이게 탐구를 하게 된 거지. 외국인 예술가를 봤더니 외국인 예술가는 아예 그 수치를 몰라. 그래서 수치 자체가 돼버렸어. 막 기괴하게 막 징그럽게 그려놓고 이게 예술이라고. 진정한 예술이 아닌 거야 둘 다. 그 중도를 찾는, 그러니까 그 중도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경지잖아. 그 중도가 깨달음이니까. 거기에 못 가서 자꾸 막 찾아 헤매다 보니 갈수록 막 수치로 극으로 가던지 갈수록 감추던지 그렇게 되는 거야. 고상함을 추구하는 게 예술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괴함을 추구하고 수치를 떠는 게 예술이 아니야. 수치가 수치가 아님을 알아야 되고 고상함도 고상함이 아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고상함 속에서 수치를 찾고 더러움을 찾고 더럽고 추한 곳에서 고상함과 우아함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두 개가 공존해야 그게 예술인데 공존을 안 해. 야 극으로 가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막 수치를 떨고 막 이상한 막 여자 엉덩이에다 문신하고 막 이런 거 막 그려놓고 막 괴물을 막 이상한 해놓고 이게 예술이라고. 서양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 보면 너무나 정제되게 고상하려고 아픔을 안 보려고 수치당한 아픔. 아픔을 보는데 그 아픔 속에서 고상함이 우아함이 사랑이 있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같이 있으려면 분별심을 떨어 넘어가야 돼. 고상한 것 고상하다 추하다 더럽다 이런 분별심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서 어떤 거든 따뜻한 시선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그게 나오는 예술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정의가 됐나 이해가 되나. 네네 이제 너무 이거를... 그 알 것 같아. 시선이 근데 진짜 사실 그 경지에 가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 경지에 가려고 우리 아기들이 3,000배를 지금 막 한 달, 두 달씩 네. 하고 그 시선이라는 게 사실 머리에 생각이 아니거든. 여기서 올라오잖아. 추한 걸 보면 더럽다 올라오는데 더러움과 동시에 아름다움이 딱 느껴지는 그 시선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아름다움 속에서도 수치가 추하다 이 마음을 같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볼 수 있는 그 시선, 그 느낌, 마음을 가져야 그 마음으로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드라마를 만들고 해야 진짜 예술이 나오는 거야. 그게 인간을 치유시켜. 영혼의 해방을 일으켜. 의식주 해결한 인간은 누구나 그 아름다운 영혼으로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 영혼의 해방을 일으킬 수 있는 게 그게 예술인 거지. 그러니까 진정한 예술은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술가의 가장 맨 꼭지점에는 가장 예술의 극치는 깨달음이다. 깨닫게 되면 그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분별을 넘어서서 다 두 가지를 동시에 봐. 추함과 아름다움. 그 분별이 사라지게 사랑과 미움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우월이와 열등이가 하나로 추함과 아름다움이 하나로 아픔과 사랑이 하나로 귀결이 되니까 그 가장 꼭지점에 있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술이 되는. 그러니까 막 예술 그런 게 예술가랑은 절대 결혼하지 말라 막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예술가의 삶이 되게 그런 합체 수치 합체되어 있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을 만큼 예술가들이 그 마음을 쓰려고 뭔가 잠재의식을 열면서 전혀 분리를 잘 못하고 그냥 수치 자체가 돼버리고 막 자살하고 그렇게 되는 게 현대 실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어떻게 보면 예술이 돋닦는 과정인 거예요.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진짜로 그런 모든 역경을 뚫고 자기 마음을 인정하면서 예술을 하다 보면 조금 뭐 깨달음까지는 아니어도 경지에 이르게 되거나 대가가 되거나 그 분야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처럼 마음 공부를 통해서 가다 보면 끝내는 세상에 예술을 주게 돼 있다는 거를 알았어. 특히 예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이 깨달은 도인은 예술가가 되는 게 가장 많은 아이 그 현대인에게 영감을 주고 마음 공부도 쉽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영혼을 해방시켜서 자기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고 인간이 육체의 메인 짐승의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존재, 마음의 존재, 신성으로 가는 신성의 자식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작업이라는 거를 내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아기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싶고 나의 작품이 정말로 이 생명력이 뭔가를 알리고 싶어. 치유력이 여기서 나온다는 걸. 그래서 감히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 그림을 감상하는 모든 아기들이 몸과 마음이 치유될 것임을. 그리고 이제 서울에 전시실이 오픈되면 상시 전시관에서 비용 내지 않고 와서 그걸 그림을 감상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아기들이 영혼이 치유되고 몸과 마음이 새로워질 거라고 그때는 알아볼 거예요.
아, 정말로? 마음은 생명이고 살아있고 그 마음을 분별 없이 다 인정한 어떤 예술 작품은 그 자체가 치유력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게 예술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보는 눈. 근데 그걸 보는 눈이 키우기 어려웠던 게 그런 예술 작품이 없어.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헤라 엄마 거를 보면 아무리 뚱눈이라도 딱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비교해서 보면 왜 이렇게 존재감이 있지? 이렇게 느껴져요. 존재감이 뚜렷이 이렇게. 그 존재감이라는 게 사실 에고가 세면 존재감이 없잖아, 사람도. 에고가 세면. 마음의 분별심이 에고인데 그 분별심이 세면. 분별심이 없는 에고가 없는 사람일수록 존재감이 딱 있죠, 그쵸? 그 존재감이 바로 생명력인데 그 존재감을 갖게 해주는 게 인간의 치유지. 존재감이 없을 때 제일 슬프잖아요. 자, 이 영상을 보는 아기들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 예술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면 질문해보세요. 내 나름대로는 최대한 설명을 했어. 네.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헤라 엄마가 그림 그리시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저희 친할아버지가 이제 혼자 방을 쓰셨는데 그 방에 그림이 이렇게 딱 걸려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누워서 보면서 그림이란 건 왜 존재하지? 이걸 너무 그게 의미였어. 왜 있지? 저 그림에 그니까 정말 저도 그 의문을 갖는 거예요. 존재 이유, 그림이라는 존재의 이유를 지금은 알겠지. 네. 왜 존재해? 치유하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우리 아기 그림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미친 듯이 좋지. 봐, 우리 아기들 이제 헤라 엄마가 그림 그리기 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 그림 보면 막 미쳐 좋아서 그리고 쪽쪽 빨고 막. 왜 그러냐면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진짜 예술 작품은 그렇게 돼 있어. 미친 듯이 사랑이 올라와. 그걸 보면 그림 보면 올라오지? 갖고 싶고 맨날. 맨날 갖고 싶고. 그래서 어떤 아기 이런 말 하더라. 헤라 엄마, 내 평생에 이렇게 갖고 싶은 건 처음이야. 왜? 사랑이 막 나와. 진짜 예술 작품은 사랑이 나와. 그래서 왜 영화도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수백 번 봤어요. 네. 너무 사랑이 올라오거든. 진짜 예술이야. 노래도 수백 수천 번을 듣지. 좋아하는 거 사랑이 올라오니까. 예술 작품은 아픔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사랑도 줘.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잖아. 그래, 존재하는 거지. 맞아요. 이게 체험해보지 않은 아기는 몰라요. 단 한 명도 그 영체 그림, 제 그림을 가지고 간 아기 중에 이거 괜히 샀어. 이런 게 단 한 명도 없잖아. 오히려 산 아기들이 더 갖고 싶고 가산에 다 파서라도 갖고 싶고 너무나 그걸 보면 사랑이 올라와서 이게 진정한 예술 작품이야. 근데 일반인 그 마음공부하지 않은 아가들도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보는 눈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인간은 내면에 누구든 신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존재하는데 그 눈을 흔들어 깨우는 작품이 없는 것 뿐이야. 많지 않을 뿐이지 그걸 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시중에서는 대가들의 작품은 멀리 가서 막 모나리자 보려고 저 프랑스 루브르 보니까 가고 있지. 근데 앞으로 헤라 엄마 그림이 있어. 전 항상 저신한테 와서 보세요. 내가 거짓말 안 해. 와서 보면 영혼을 흔들어 깨워. 이렇게 마음을 막 그 눈을 막 열어버릴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별 감흥이 없을 때 그 작품이 어떤 화가의 작가 전시회를 그 아긴 전시회 많이 갔더라고. 피카소의 어떤 작품은 별로 감흥이 없었대. 근데 내 그림을 보고 그 눈이 열려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감흥이 올라오더래. 그게 뭐냐면 헤라 엄마 그림은 그 잠들어있던 그 예술적인 영혼의 감성의 눈, 행복의 눈이에요. 그게 예술적 감성이 깨어나야 행복해. 동물로 밥 짭짭거리고 맛있는 거 먹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과 아픔을 보는 눈이 있어야 행복한데 그걸 흔들어 깨운단 말이야. 깨우게 되면 그걸 보는 눈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 아기들 헤라 엄마 그림 소장하고 그림 전시회 왔던 아기들 그 눈이 깨어나면서 마음공부도 더 잘 되고 아픔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니까 그 눈이 이렇게 뜨일 거야. 근데 많은 아기들도 깨어나게 돼 있어요. 작품을 보면 진정한 예술을 보면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예술의 혼이 깨어난다. 그 혼을 깨우려고 헤라 엄마가 이 그림 그리고 영체 그림이 탄생했고 영체님이 흔들어 깨울 거예요. 그 예술적인 혼이 깨어나기 시작했을 때 삶이 예술이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야. 인생 자체가 존재 자체가 예술 작품 되려고 인간이 동물적인 존재에서 영혼의 존재로 마음의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삶을 사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죠. 저도 막 되게 수치가 엄청 많이 뜨는 날에는
정말 그림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고 막 먹을 것만 하루 종일 찾아보고 막 그런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한 약간 그런 당혹스러운 수치가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 진짜 그게 딱 동물성인 짐승성이 확 뜨면 막 그렇게 됐다가 동물성 짐승성은 이 육체가 나라고 느끼는 애고니까 먹는 거 입는 거 가지는 거 소유욕 이런 데 매이지 아름다움 보는 눈은 죽어버려요. 그때는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눈. 하지만 그 눈이 띄면 거지랄지라도 소유하는 거 없는 거지랄지라도 파란 하늘 보면서 행복할 수 있어. 깨달은 자의 행복은 그거예요. 소유물로 집착을 통해서 뭔가 쾌락으로 탐닉하고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사라져버려서 더 가지려고 집착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내 주변에 존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그 눈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그걸 깨어나게 하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야. 그 예술이. 진정한 예술은 너무너무 가치.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진짜로. 수천, 뭐 수조원? 아니 한 번도 아름다움과 세상의 아름다움과 내 존재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못 느끼고 죽은 아기는 돈을 아무리 벌고 권력을 갖고 출세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행복하려고 사는데 자기 존재의 행복을 느끼려고 그 눈을 뜨게 하는데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요새는 막 너무 약간 물질주의가 극에 달하다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 같은 그런 거래를 하는 뭔가 토큰이 있는데 뭐냐면 미술품의 소장 뭐라고 그러지? 내가 소장했다는 그 증거로 받는 무슨 쿠폰 티켓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실제 미술품은 그냥 태워버리고 그 소장했다는 그것만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짐승성의 수치가 그게 달해서 마음보다는 소유했음을 그냥 갖는 거. 미술품도 그걸 느끼고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가졌어. 이게 집착. 마치 이제 우리 순돌이가 내가 지금 모나리자 그거 대신해서 뼈다귀 10개 먹을 거야? 이러고 이런 거야. 뼈다귀 10개 먹을 거야? 이거 같은 거죠. 그렇게 돼버린 현실이지. 하지만 깨어나게 돼 있어요. 영채님이 온 이상. 깨울 거니까. 흔들어 깨울 거니까. 영혼을 뒤흔들어서 깨우게 될 거예요. 희런마의 그림을 많이 보면 눈이 띄어지겠어요. 예술가의 영혼에 눈이 떠져서 우리 아기들도 나 미술 같은 거 몰라요. 그림 처음 봐요 하는 아기들이 이제 볼 눈이 생겼다. 네. 딱 그치? 네. 여기 영혼의 눈이 떠져서 딱 느낌 있는 그림과 느낌 없는 그림 볼 줄 알아 이제. 응? 오 그리고 대가의 작품 귀신같이 곤란해 우리 아기들. 이제 대가의 작품 뭐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담겨있어. 네. 근데 사람의 영혼을 흔들려면 마음이 안 담겨있으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마음을 안 담긴 작품은 여러분은 흔들지 못한 작품 금방 곤란하게 되죠. 눈이 열려서. 근데 일반 아기들 중에도 마음을 조금은 인정하고 산 아기들은 그걸 다 보는 눈이 있고 심지어는 계속 보다 보면 깨어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정말 분별이 없다지만 그런 치유의 힘이 있는 예술과 없는 예술은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금방 알게 돼 있어. 아가들아. 그리고 우리 아기들 뚱눈이라도 그림 알아보잖아. 그리고 좋아하고 본인들이 사실은 훨씬 더 행복해지잖아. 예술 작품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나는 내가 그렸는데 내가 그려놓고도 가끔 내려와서 이렇게 감상을 하면 너무 행복해 이렇게. 내가 그린 거 같지 않지? 나는 뭐 영채님이 그린 거니까 삼매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떨 때 내 전시회 때 내가 가서 감상하잖아. 그렇게 감상 아이고 이뻐라 행복해 이런 행복을 주는 존재. 그리고 되게 사실은 예술 음악이나 뭐 영화나 그 자체 너무 좋은데 그거를 창작한 사람을 만나보면 되게 실망한다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어떤 영화감독을 엄청 좋아해. 제가 예를 들면 우디 앨런이라는 영화감독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그 아예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금기시 내가 그 사람 좋아한다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헤라 엄마는 그 작품도 너무 아름답지만 그걸 만든 사람도 너무 아름답고 되게 좋은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우리 아기의 사심이 많이 담겨있고 우리 아기가 내 제자니까. 근데 꼭 막 엄마가 막 좋아 이런 걸 떠나서도 그러니까 작품만큼 아름다운 사람인 거죠. 결국 그게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그 작품은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아마 우디 앨런이란 그 사람의 마음은 수치가 분리가 안 돼서 자기 수치를 아름답게 본 다음에 그 작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수치 자체가 되어서 네.
그냥 수치가 나올 거예요, 작품에서. 네, 그러니까 되게 수치가 심한 아기들은 그걸 보고 즐기긴 하겠지만 거기에서 더 고양된 의식의 행복으로 치유까지는 힘든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의식이 이렇게 의식이 고양되면서 그 수치를 보면서 이제 자기 수치를 보면서 그 아기에 대해서 되게 실망하고 그랬을 거야. 네. 하지만 그 또한 또 하나의 어떤 의식 성장의 한 과정이니까 그 좋아했다는 한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또 수민이가 있으니까 그걸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기도 그 우디 앨런이랑 그 아기를 통해서 또 자기 수치를 볼 수 있으니까 다 나름의 가치가 있는 거지. 자, 우리 아기 이제 궁금한 거 거의 네, 궁금한 거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예술이 대해서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완전. 네, 2탄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이 동영상을 보는 아기들이 알까요? 그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이해가 좀 되셨는지. 만약에 더 해주기를 원하는 주제가 있고 더 궁금한 점이 있고 더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아기가 있으면 그런 아기들과는 사실 얼마든지 특히 이제 제 제자 아기들 중에 지금 마스터 아기들은 제 직계에 있으니까 이렇게 찍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기들 중에도 한번 섭외해 보세요. 예술에 대해서 관심 있는 아기들이 저랑 대담하고 토론하고 싶은 아기는 초청해서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궁금한 주제가 있으면 예술에 관해서 여러분이 문의를 하면 또 1탄, 2탄, 3탄 막 찍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세상을 예술가의 세상으로 예술가의 눈으로 분별 없이 보는 행복한 세상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술가 하다가 끝내 득도하는 거지 뭐. 행복하겠죠? 네. 자, 이제 물러갑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물러가요. 예술이란 무엇인가 1탄 너무 재밌었어요.